저는 77년도부터 제작에 입문해서 남도국악사를 운영하고 국가무형유산악기장도 됐고 지금 현재 46년째 이 난계국악기에서 현악기를 제작하고 있는 조준석입니다. 제작한 입문 동기는 이제 집안에서 우리 전통 악기를 제작하는 이제 삼촌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중학교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형님 밑에서 우리 전통 악기 만드는 것을 직접 전수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전통 악기, 현악기 기준은 최고의 악기 장인이 되고 싶은 그 어린 나이에서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전통 기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번 배우게 된다 그러면 한 가지를 가지고 한 달이면 끝날 걸 거의 1년 이상 반복해서 계속 했습니다. 하루에 13시간, 15시간씩 일하면서 이 악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리가 더 좋을까? 그걸 어린 나이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만 보고 우리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악기 제작에 어떤 소리가 더 좋을까? 그걸 항시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장인의 정신이라는 것은 뭘 집중하고 잘 만들어서 장인이 아니고 진짜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밤안 자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그게 진정한 장인이고 악기장이지 않을까. 최고 좋은 소리 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재료, 그 선택은 뭐냐. 한번 나무를 제재해 놨을 때그 관리, 그리고 해가 먹을수록 그래서 가야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고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최소 25년에 30년 정도는 된 재료로 삭혀가지고 만든 악기가 진정한 악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기를 혼자서 모든 그 수십 가지의 저기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부속을.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기계를 안 대고 순수한 손으로. 그러면 요즘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공정별로 좀 나누어서 악기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래도 제자들이나 그더 집중적이고 더 좋은 악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버티고 갈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걱정스럽고 맥이, 전통의 맥이 이어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아무도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현 시대에서는 젊은 시대에서는 따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걱정스럽고 앞으로 우리의 음악이 전통 악기가 발전이 되려면은 그런 것을 좀 공정별로 나눠서 지정을 해서 좀더 장려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기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무냥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하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편안히 접해볼 수 있는 특히 애국인들이 바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보급시켰으면 좋겠습니다.